1번홀은 파5홀입니다. 왼쪽에 페어웨이 벙커가 사이좋게 3개가 있어서 티샷은 왼쪽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주변에는 오른쪽으로 벙커 4개가 깡패처럼 몰려있으니 오른쪽은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티샷을 왼쪽 벙커를 의식하고 페어웨이를 다른 분을 위해 양보합니다. 3번 아이언 세컨샷, 세 번째 샷을 위해 공을 페어웨이로 빼는 데 집중합니다. 52도 세 번째 샷, 오른쪽 벙커 깡패들을 피해서 그린 중앙에 잘 떨어졌습니다. 버디펏이라고 하기엔 너무 멀어서 투펏에 집중합니다. 누가 보기 전에 빨리 8호 마무리합니다. 이번 홀은 비교적 짧은 파4홀입니다. 드라이버 좀 친다는 분들은 원온을 노릴 수 있는데 그린 주변 왼쪽 라이가 좋지 않아서 무조건 페어웨이를 지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티샷 느낌은 슬라이스였는데 페어웨이에 떨어졌으니 듣기 좋게 페이드라고 하겠습니다. 58도 세컨샷, 82야드 남기고 그린에 못 올리고 짧게 떨어집니다. 58도 어프로치 세 번째 샷, 길어야 될 때 짧고 짧아야 될 때 길게 치고 자빠졌습니다. 2번 홀 팝퍼트, 결국 보기를 기록합니다. 3번 홀은 파3입니다. 왼쪽 벙커도 조심해야 되지만 오른쪽은 밑으로 떨어지는 라이라 아무튼 그린에 올려야 장땡입니다. 9번 아이언으로 그린에 올리며 장땡을 잡은 듯 합니다. 장땡은 무슨 퍼터도 짧게 치고 자빠졌습니다. 다행히 투퍼스로 8호 마무리합니다. 4번 홀은 파4홀입니다. 오른쪽은 가정집들이라 욕먹기 싫으면 오른쪽을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린 오른쪽이 내르막 라이라 미스해도 왼쪽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티샷이 욕먹으려고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클럽 페이스가 열렸고 제 뚜껑도 열립니다. 남의 집 지붕을 훼손하고 욕먹고 벌타먹고 고구마 100개 먹고 7번 아이언으로 세 번째 샷을 합니다. 오른쪽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왼쪽 러프에 떨어집니다. 58도 네 번째 어프로치, 이거라도 붙여서 다행입니다.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오버널은 내리막 파4입니다. 278야드가 넘으면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잘 맞으면 드라이버가 280이 넘는 분들은 우드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모르고 드라이버 안 잡고 우드 잡고 짧게 칩니다. 생각 없이 난 너에게 전화했어. 묻고 싶은 게 많아. I got so many questions. 오랜만이 세컨 샷은 물론 물도 조심해야겠지만 그린 왼쪽도 내리막 라이라 그린에 온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 아이언 세컨 샷 오른쪽 물에 쫄려 왼쪽으로 보내버립니다. 58도 세 번째 샷 퍼터가 비웃기 전에 네 번째 샷을 빨리 준비합니다. 그래도 원퍼스로 다행히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6번 홀 파4홀입니다. 왼쪽 페어웨이 벙커만 조심하면 오른쪽은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드디어 만족할 만한 드라이버 샷 하나가 나옵니다. 52도 세컨 샷 조금 두껍게 맞아 그린 끝에 걸칩니다. 또 한 번 퍼터가 많이 짧습니다. 다행히 오르막 퍼시라 바로 마무리합니다. 7번 홀은 오르막 파5입니다. 이번에 왼쪽에 가정집이 있어 욕먹기 싫으면 왼쪽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컨샷은 왼쪽에 나무가 그린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페어웨이를 공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욕먹기 싫어서 드라이버를 중앙으로 잘 쳤습니다. 3번 우드 세컨샷 브라질 아마존에서나 볼 수 있다는 아나콘다 뱀샷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뱀샷 치고는 좋은 곳으로 왔습니다. 58도 세 번째 샷 그린 위에 올립니다. 아쉽게 그린 위에서 공이 튀면서 버디 퍼스를 놓칩니다. 8번 홀은 파3입니다. 오른쪽 벙커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벙커만 조심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오른쪽 벙커로 집어넣고 자빠졌습니다. 탈출의 의미를 두고 벙커 정리라도 잘하고 나갑니다.
9번 홀은 비교적 짧은 파4입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나무와 벙커가 많기 때문에 거리보다는 페어웨이에 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샷으로 자신 있는 미들 아이언을 추천합니다. 이 인간은 드라이버로 뒷땅을 신나게 깝니다. 58도 세컨샷 다행히 그린에 올립니다. 아쉽게도 전반 9홀 마지막 버디퍼스를 짧게 치면서 버디 없이 보기 4개로 전반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재미가 없으셨다면 다음 영상은 혹시 재밌을지 모르니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